기아는 얼마 전 컨셉 EV9 대형 SUV 전기차 티저를 공개했고 오는 17일 LA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몇 장의 티저 사진과 영상을 통해 잠시 모습을 최대한 추정해 보겠습니다. EV9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EGMP 전용 전기 차량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모두 휠베이스 기준 2.9에서 3m 정도로 한 단계 더 확장된 휠베이스로 3.1에서 3.2m 정도를 기본으로 현재 배터리 팩에 32개 모듈을 탑재하고 있는 구조보다 더 많은 배터리 모듈을 탑재하고 배터리 용량도 한층 더 커져서 용량이 90kWh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티저 사진과 영상을 통해 보았듯이 외형은 상당히 웅장하고 볼륨감 있는 디자인으로 이대로만 출시된다면 상당한 호응이 예상됩니다. 더욱 두툼해진 전륜 후드와 각진 팬더로 강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곳으로 뻗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전방 LED DRL과 후방 LED 램프는 서로 디자인 통일감을 보여줍니다. 티저 사진에서는 다소 어색해 보이는 후방 LED는 영상에서는 상하 수직과 수평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균형감이 있습니다. 차량 외형에서는 불룩한 후드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모습은 튀어나온 후드를 가르는 분리형 판과 함께 그 하부로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공기 터널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은 제규어의 전기차 아이페이스에서도 보여준 모습인데요. 이 뚫린 공간을 통해서 공기가 윈스크린을 타고 넘어서 저항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페이스와는 다르게 공기를 좌우로 나누는 가름막이 있습니다. 전방 라이트는 가장자리에서 헤드라이트를 위치시키고 그 안쪽에는 이미 투싼에서부터 적용시키고 있는 히든라이트 기능으로 라이트 량을 조절하여 명암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적용으로 긴 휠베이스를 통해서 실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EV9 역시 현대차 그룹의 실내 인테리어 라운지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7과 EV9의 해외 보도자료를 비교해보면 약간은 말장난 같은 표현으로 인테리어 추구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7은 프리미엄 앤 퍼스널 라운지, EV9은 어댑티브 앤 스마트 라운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EV9의 실내는 7인승 또는 6인승으로 구성되어 있고 2열에는 시트가 2개뿐이고 중앙 통로가 개방되어 있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중앙에서는 센터 콘솔이 스마트하게 아이오닉 5처럼 레일을 따라서 앞뒤로 전동 방식으로 이동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에서 보면 운전석 시트의 헤드레스트가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어 이곳에 스피커를 내장하여 차량에서의 음악 감상과 몰입도를 증대시킬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상단은 이미 EV6에서 보여주었듯 3D 디자인 원단을 감싸서 다양한 실내 모습을 연출할 것이고 그 아래에서는 여러 빗살 무늬 같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탑재됩니다. 실내에서 독특한 것은 다소 가늘고 길어진 모습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하고 스티어링 휠입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전체 모습이 팔각형의 모습을 갖고 있고 가장자리 모습의 변화를 가한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역시 팔각형의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스티어링 휠 중앙에 터치 기능이 가능하게 하여 기존의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대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버튼을 최소화시킨 실내에서는 대시보드 상단에
터치를 이용하여 미디어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조 기능은 멀티 에어 기능을 더욱 확대시켜 차량 전면부 전체에서 은은한 바람을 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개된 사진은 컨셉 모델이므로 추후 양산 모델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현대차 그룹이 많은 차량을 컨셉 모델과 상당히 근접하게 양산했던 것으로 비추어 EV9도 컨셉 모델과 비슷하게 출시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